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래곤볼 새로운 기자판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드래곤볼 슈퍼 극장판 브로리 편 이후 새로운 극장판 드래곤볼 슈퍼 슈퍼히어로가 4년 만에 2022년 4월 22일에 개봉 예정이었으나 토에이 애니메이션의 랜섬웨어 해킹 공격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었는데 마침내 2022년 6월 11일로 일본 개봉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8월로 추정 중이고요. 이번 극장판의 배경은 현재 만화로 진행되고 있는 그래노라 편 이후이자 드래곤볼 Z 마지막 부분의 1년 전 시점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 극장판에는 팡이 등장하거든요. 심지어 유치원생으로 나오는데 드래곤볼 Z 마지막화가 10년 뒤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시점이 그 이후일 것 같진 않습니다. 이번 극장판의 악당으로는 바로 레드리본군이 재등장합니다. 이제 우려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 부활의 F 골드 프리저와 전설의 사이어인 브로리의 부활에 이어 레드리본군까지 부활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인조인간 감마 1호와 감마 2호가 등장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죽박같이 생겼냐... 이번 극장판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알아보자면 악의 조직 레드리본군, 그 의지는 살아있었고 새로운 인조인간 감마 1호와 2호를 탄생시켜 복수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낌새를 알아차린 피콜로는 레드리본 본부에 잠입하게 되고 그곳에서 최용병기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팡이 납치당하여 소노반도 레드리본을 찾아오게 되는 스토리이며 레드리본군은 소노공 다음으로 소노반한테까지 2대에 걸쳐 부자한테 또 전멸당하겠네요. 이번 극장판의 주연으로 등장할 것 같은 소노반과 피콜로, 드래곤볼 팬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소노반과 피콜로의 끈끈한 사체관계, 그리고 악당이 파업할 때마다 제일 먼저 각성해서 뚝갑 해버렸던 원조 분노남 소노반. 사실 소노반은 셀전 이후 소노공 다음으로 드래곤볼 Z의 주인공으로 밀어줬었으나 작가 피셜 소노반이 주인공일 때는 흐름을 탈 수 없었고 소노공에 비교해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성장성과 어린이들의 자기 이입 대상으로 소노반의 활약이 좋았으나 청년으로 성장하는 바람에 이도저도 아닌 포지션이 되었고 성장성은 소노촌과 트랭크스에게 밀리며 그렇다고 어른의 원숙함은 소노공과 베지터에게 밀려버리게 됩니다. 잠재력만으로 최상의 티어를 찍긴 했으나 소노반의 꿈은 무도가 따위가 아니었고 학자가 되며 무술은 놓아버리게 되는데 그렇게 말라깽이가 되어 프리저에게 한방컷 당하는 오바니, 드래곤볼 슈퍼에서 다시 떡상 하나 했더만 겨우 Z 때 피지컬 돌아오는 게 겨우였던 오바니. 소노공과 베지터는 이미 우주급 전투력이라 그런지 인조인간과 싸움이 안 맞는다고 생각되어 주연을 오바니로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제발 제발 떡상했으면 좋겠네요. 초사연인 블루가 되거나 새로운 파워업이 나왔으면 합니다. 소노반은 초사연의 길을 가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고집한다는 언급을 했었는데 Z 때의 미스틱, 얼티밋 오반처럼 자신만의 길에서 파워업했으면 좋겠네요. 염색대전은 지겨우니까요. 이번 복장은 피콜로의 의상으로 셀전 때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 셀전 때의 제일 하드캐리했던 소노반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연으로 등장하는 피콜로. 피콜로 또한 예고편의 모습에서 새로운 변신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등장하며 황금색인지 노란색인지 어쨌든 본래의 초록 피부가 아닌 새로운 모습입니다. 초나메크성인 등장이냐고. 그리고 이번 극장판에 특별 출연으로 등장하는 브로리와 오천크스. 브로리는 전설의 사이언이라는 설정으로 드래곤볼 Z 시절 극장판에 3번이나 출연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 편으로 인해 완전히 정사 캐릭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극장판에도 특별 출연으로 나올 예정이며 제일 기대되는 건 역시나 어른이 된 소노천과 트랭크스의 퓨전, 그리고 어른이 된 오천크스의 모습. 재능만으로 볼 때는 소노반보다 위인 소노천과 트랭크스가 퓨전한 오천크스는 꼬맹이였을 때도 초사이언 3가 되는 엄청난 재능을 보였었는데 어른인 상태에서 오천크스가 된다면 초사이언 블루 정도는 가볍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공개된 모습은 뚱천크스의 모습뿐인데, 아니 퓨전 짬이 있는데 아직도 실패를 하냐. 의외로 일회성으로 실패한 모습만 잠깐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극장판의 악당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레드리본군의 수장이었던 레드의 뒤를 이은 마젠타. 역시나 레드와 마찬가지로 키가 작습니다. 드래곤볼은 야망이 있는 사람은 왜 죄다 키가 작은 건지. 그리고 신생 레드리본군의 간부 카마인. 역시나 이전 레드리본군의 블랙 같은 포지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레드리본군의 슈퍼히어로 컨셉으로 만든 감마1호와 감마2호. 1호는 충성심이 강하며 침착한 성격이라 하고, 2호는 자유분방하며 행동하는 게 가볍다고 합니다. 이번 극장판 출연 목록엔 인조인간 18호도 나온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18호와 감마 1, 2호와의 만남도 성사되었으면 좋겠네요. 감마 1, 2호를 만든 과학자, 닥터 헤도,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최악의 존재가 탄생한다 라는 메태가 나와 감마 1, 2호보다 더 위의 악당이 존재한다고 추측하고들 있는데, 그 후보로 언급되는 게 바로 셀과 라데치입니다. 일단 라데치로 보이는 유출 사진이 공개되어 라데치의 시신을 레드리본 군이 회수하여 인조인간으로 만들었다라는 썰이 있는데, 이건 그냥 진짜 썰일 것 같네요. 라데치가 복수해야 할 건 죽을 때 싸웠던 손오공과 개무시당했었던 베지터지, 소도반과 피콜로, 팡이 주연인 극장판에 빌런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라데치가 죽을 때 피콜로도 있었으며 소노반에게 결정적 한 방을 맞기도 했었으니 억지로 끼워 맞춰보자면 가능성은 있으나 뜬금포일 것 같고 그만큼의 포스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악당으로 어울리느냐? 많은 드래곤볼 팬들이 바라는 악당으로 언급되는 건 셀입니다. 프리저도 새로운 변신과 함께 부활하는 마당에 스토리 자체가 레드리본 군이 나오는 이번 편에 셀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이죠. 셀은 닥터 게로가 만든 최후의 인조인간이었으며 17호와 18호를 흡수하면 완전체가 된다는 닥터 게로가 꽤나 신중하게 만들어낸 인조인간입니다. 셀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 강해지는 사이어인의 세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만 돌아온다면 프리저급 이상의 파워업도 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물론 셀이 아닌 새로운 캐릭터의 악당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이제 6월 11일날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는 8월까지 종모합시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